Someone call the doctor.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해. 사랑해. 수없이. 안녕하세요. 배우 남윤수입니다. 제가 얼루어 보이스 테라피 듣고 싶은 목소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루어 보이스 테라피 시작합니다. 아마도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좋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변성기가 지나고 나서부터 목소리가 좋아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목소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습기를 좀 자주 트는 것 같습니다. 목이 자주 마르기 때문에 가습기를 자주 틉니다. 이병헌 선배님? 와, 목소리 진짜 좋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보이스 테라피 주제는 사랑 노래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가사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춰보세요. 얼루어 보이스 테라피 첫 번째입니다.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사랑이겠죠? 또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죠.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추억으로 끝나지 않게 꼭 오늘처럼 지켜갈게요.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제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노래.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가사입니다. 사랑인가요? 그대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마음이 자꾸 그댈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치네요. 왜 이제야 들리죠? 다음 노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세상 끝까지 그대를 지키죠. 그대, 나를 봐요, 그대. 나 이제 고백하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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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이 노래 역시 정말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해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은 사랑해 같습니다. 또 다른 노래 가사입니다. Someone call the doctor.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병, 중독, overdose.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에온, too much. 너야, we are love. 이건 overdose. 여러분, 이 노래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 노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엑소입니다. 네, 다음 노래입니다. 우리 만날래?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우리 만나자. 물어볼 게 있으니까. 용기 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 솔직하게 대답해줘. 우리 만날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우리 만나자. 그냥 이런 친구 말고 저기 말이야. 내가 있잖아. 널 많이 사랑해. 수없이 수없이 연습해도 어쩔 수가 없나 봐. 내 마음이 떨려오는 건 어쩌죠? 자꾸 겁이 나. 결국 해야 한다면 빨리 해야겠지? 전화를 걸어. 하나 세고 둘 세면 안녕. 네,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고백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말들을 하는 거죠. 할 말이 없어. 편집해 주세요. 가수와 노래 제목을 댓글로 꼭 써주세요. 아신다면요. 저의 보이스 테라피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미 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좋은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담윤수였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담윤수였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히 계세요. Oh, 듣기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사랑인가요? 그대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